모든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홍길동. 그가 꿈꾸던 이상세계, 율도국의 전설이 전해지는 섬이 있습니다. 서해의 비옥하고 너른 황금바다를 터전삼아 누구든 일한 만큼 거둘 수 있는 부지런한 사람들의 낙원, 부안 위도. 가지락을 캐건 무엇을 하건 해서 부지런만 하면 다 잘 살 수가 있어요. 부지런하기만 하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넉넉한 바다가 있는 섬. 오로지 자연에 대한 겸손함과 부지런함으로 평생을 일궈온 섬 사람들의 율도고 부안 위도입니다. 변산반도 서쪽 끝 격포항에서 배로 40여 분 거리에 위치한 곳. 30개의 섬을 품은 섬 위도가 있습니다. 섬의 모양이 마치 고슴도치가 웅크린 모습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 위도. 고슴도치 위자에다가 섬도자를 써서 고슴도치 섬이에요. 고슴도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도 주민이나 좀 아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말이 고슴도치는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짐승이다. 그래서 위도 사람들이 상당히 강직해요. 서해 바다의 멋을 온몸으로 아는 섬. 위도는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부안 대표 관광지입니다. 타세요. 물결이 길면 어선이 모인다는 뜻의 위도 선착장에 어선이 아닌 여객선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있는데요. 섬의 유일한 버스, 위도 공용버스입니다. 단지선에 갑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가고 싶은 섬, 머무르고 싶은 섬, 건강한 섬, 현명한 섬, 위도를 찾는 여러분 지극히 고맙고 감사하고. 면적은 서해 중심군의 두 번째 큰 섬으로 14.14K평방미터. 요즘은 평수가 아니라 평방미터. 그 위도 면적 평수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로 열고 닫고 432만 7,221평. 100만 원 갖고 와서 이름도 내 입을 다 쏟아붓고 가야요. 섬 일출하고 해야 26km 남짓. 하지만 버스는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섬 구석구석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문화관광 해설사를 겸하고 있는 버스기사님 백운기 씨의 재미난 설명이 더해져 위도의 수려한 경관이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악어 한 마리 나타났어. 악어, 뱀, 거북이를 닮은 해안부터. 서해 바다를 지키는 물개 형상의 바위까지. 버스를 타지 않았더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법한 위도의 숨은 보석들. 위도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갖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습니다. 배 타보면서 엄마 보고 우리는 왜 차 안 갖고 왔냐면서 막 그랬는데 이 버스 타고 나니까 되게 재밌어가지고 안 봤으면 어쩌나 싶어요. 굳이 차를 갖고 오지 않아도 가족 여행으로 와서 충분히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다는 거. 엄청 기분이 좋고 재밌게 봤고 행복한 여행이죠. 구수한 입담으로 관광객들을 사로잡은 버스기사님은 10대째 위도에 살고 있는 섬 토박이인데요. 그는 과거 화려한 명성을 날렸던 그 시절을 아직도 추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 어부들이 달라진 배로 말미암아 불화성을 이뤘던 것이고 이 파장금 항구가 배가 가득했고 저 식도섬이란 마을까지 배가 모아들어갖고 섬을 배로 건너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여들어갖고. 위도 파장금 항과 마주한 또 하나의 섬 식도. 과거 위도와 식도 사이엔 전국에서 모여든 배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흑산도 연평도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조기어장이었던 칠산바다. 조기의 고장 영광 법성포를 시작으로 고군산반도 이르는 해협을 말합니다. 풍요로운 칠산바다의 중심지였던 섬 위도. 섬으로 들어가는 항구 파장금은 물길이 길어지면 돈이 모인다는 뜻으로 한때 뱃사람들로 흥청거렸던 곳인데요. 물결 받자 긴장자 파도가 오래 치면 돈이 쏟아지는 곳이라 해서 파장금이야. 조기 났다가 삼치 났다가 고등어 났다가 키조개 났다가 10년 내지 15년 간격으로 무엇이 바다에서 쏟아지는 쏟아져. 그때 화려한 명성을 알려주기라도 하는 듯 좁은 골목 사이사이로 빼곡히 들어찬 가게들.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았지만 파시가 한창이던 1970년대까지만 해도 뱃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파장금 안쪽에 자리한 작은 항구마을 역시 30여 곳이 넘는 술집과 여관 그리고 장사꾼들로 북적였는데요. 모든 선지들이 선장들이 그 바다에서 잡았던 고기를 판 돈을 마을에다 짊어지고 와갖고 저녁에 돈을 씻던 여관 자리 지금 이왕에서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좀 엄청난 이 부자성을 이뤘던 이 파장금 항구 동네예요. 여기가 해안과 마을 중심을 따라 형성되었던 뱃사람들의 휴식처. 세월의 빛을 발했지만 아직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세월의 흔적. 경상도부터 전라도 그리고 경기도까지 그때의 가게 상호에서 알 수 있듯 전국 방방곳곳에서 돈을 쫓아 모여들었던 풍요의 섬. 걔가 돈을 물고 장을 정도로 해요. 풍성했지 한마디에서. 사람 사는 맛이 북적북적 막 바갈바갈. 이 골목 갈 때 사진이 보였지만 골목에 사람 못 비킬 정도로 붐볐다니. 이제 많은 뱃사람들이 떠나고 조기파시의 영광은 역사가 되었는데요. 지나간 세월을 그리워하는 듯 그 빈자리를 지키는 흔적. 그리고 그 화려했던 추억을 품은 섬 사람들이 위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수 부산에서 가지고 하는 낙서요. 이것이 그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놈이 물속에 들어가면 팽팽팽 돌 거나 그러면 이놈이 삼치 와서 악 불어 뭐 이놈이 이거 끈타발 다리는 뜻인 게 확 잡아대. 옛날 생각이 나지. 나기는 나도 생각 없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과거지만 생각하면 여전히 설레이는 그때. 그립고 또 그리운 소중한 시절입니다. 조그맣게 일체 있는 게 누른 놈 쇼가 막 배를 막 한 배씩 해가 우리 한국 배랑은 투망 빼고 다 빼고 중수 빼고 다 와서 아는 역사고 전부 그 한칠 그냥 버려서 그 중에 전부 와갖고 전임은 그냥 불이 그냥 낚아뜨기 그냥 써서 그 할줄이 뭐 돈을 뭐 억수로 버렸어 하니까 그때 우리가 볼자니 아른역 배들이 그때는 또 옛부터 풍부한 어장을 품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던 섬. 때문에 위도는 비록 섬이지만 우리나라 2,800여 개의 섬 가운데 유일하게 관아가 세워졌습니다. 위도는 예로부터 중국과의 해상교역을 중심으로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는데요.
때문에 길고도 험한 바닷길을 달래기 위한 뱃사람들의 노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지역이 활발할 때 이도를 통해서 군산으로 이렇게 싣고 가면서 파도가 임수도가 굉장히 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그 사람을 제물로 바쳤었던 그런 예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가 있느냐. 임금의 어명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돌을 사람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제물로 바쳤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의 바다에 몸을 던진 효녀 심청이의 이야기가 흐르는 것. 그 효심에 감동했던 바다. 하지만 지난 1993년 무리한 사람들의 욕심을 꼬집듯 기어이 292명의 소중한 생명을 데려갔습니다. 얘가 그때 저기 했으면 지금 이렇게 살아 있겠어요? 그런 게 엊그저께도 말해서 우리 아실 거고. 이렇게 그때 저기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냐고 하면서 엊그저께도 둘이 일하면서도 그랬다니까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의 뼈아픈 참사는 사람들에게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내년 정월 초사흘이면 섬에 가장 큰 행사가 있습니다. 바다에 기대어 사는 섬 사람들의 풍어제, 위도 티벳놀이인데요. 장수기한테 말을 해주라고. 먹는 거예요. 원당에서 구슬하고 내려오면 마을에서 용왕제를 지냅니다. 용왕제를 지내고 나서 모든 재물을 이 띠배에 싣습니다. 실어가지고 모선이 이 배를 끌어다가 멀리 바다에 띄우는 것을 띠배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빌고 섬 사람들의 삶의 터전 바다를 달래기 위한 위도 띠배놀이. 이 속 안에로 이렇게 가운데. 이제 어장을 하려면 다들 박아야 구멍을 치고 이놈이 딱 잡고 있어 배를 아주 그 구멍을 잡고 그러면 다시 없으면 구멍이 차고 그냥 물대로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이놈이 잘 있어야 해. 이놈이 잘해야 양고. 한여름에 치러지는 위도 띠뱃놀이는 정식 행사가 아닌데요. 비록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행사지만 주민들은 위도의 자부심, 띠뱃놀이 준비에 열의를 다합니다. 띠뱃 띄워보낼 때 이 허수아비가 필요해. 왜 필요하냐? 이 허수아비라는 것이 띠뱃은 그 배거든. 배라면은 사람이 씨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허수아비가 사람 대용이요. 한마디 말해서 사람 대신. 여느 어부의 배와 같이 선장과 선원까지 띠배에 오르면 모든 준비는 끝이 나는데요. 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위도를 찾은 수많은 뱃사람들 역시 함께했던 풍어제. 동해용왕 서해용왕. 바다에 나간 아비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 뱃사람들의 만선을 기원하는 마음, 그 간절한 염원들이 모두 한데 모여 바다로 띠배가 띄어집니다. 위도 주민들 모든 액을 다 가지고 가서 먼 데다가 다 버리고 어촌에서 사오는 사람들 다 아무 사고 없이 아픈 데 없고 어장 사고 없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을 해.
흥겨운 풍어제가 끝나면 서해 앞바다의 풍요를 느낄 수 있는 체험 행사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데요. 껍데기다. 아, 여기 있는 데는 잡았어요. 네, 아주 좋은 비싸고 바질도 아니고. 예, 네. 아주 기가 막혀요. 비록 조기파시의 옛 영화는 흘려보냈지만 여전히 청정바다와 풍요로운 갯벌을 품은 섬. 마누라하고 둘이 저쪽 이 다시 말해서 어촌계 소관인 양식장 아닌 데가 있어. 거기서 둘이만 긁으면 하루에 15만 원 벌이는 충분히 되어버린다고. 바지락만 캐서도 그러면 그놈 가지면 노인들 다 먹고 살고 편하게 살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기만 하면 산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넉넉한 자연 덕분에 부지런함이 삶의 미천이 되었던 섬. 차별이 심했던 조선. 홍길동을 통해서 가난과 멸시가 없는 이상향을 꿈꾼 허균. 그의 율도곡 부안 위도입니다. 허균이 왔었어요. 매창이하고 둘이 같이 선유를 앙포 앞바다에서 선유를 하면서 위도를 보고 저것이 율도곡이다 해서 홍길동전의 배경이 되었던 율도곡이 이더라. 수많은 생명을 살찌우는 비옥한 서해를 품은 풍요의 섬 위도. 수많은 뱃사람들의 율동. 그곳엔 찬란했던 과거를 품고 또 다른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에 겸손할 줄 아는 섬 사람들이 일구는 섬. 그곳에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